안녕하십니까. 미디어야입니다. 펜 앤 마이크 다시 보기 정암철편 다시 보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점점 이렇게 안 걸리려고 하죠. 저 암. 봐도 뭔가 이렇게 뭐 거질 게 없어서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막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안 보시는 게 나은데,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암은 안 걸려야 되니까요. 요약을 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째부터인데요. 11번째부터. 자, 11번째부터 한쪽 여백 없는 사전투표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변명이죠 거의. 롤지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거, 사전선거, 그러니까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가짜표를 집어넣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날아가는 일이다. 뭐 아주 그런 심각한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뭐 살인사건이 심각한데 안 일어납니까? 심각하니까 안 일어나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자세히 보면 저기에 프린트해 보면 여백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의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제 지구멍이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죠? 예. 사람이 지구멍으로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 지구멍이 저기 있으니까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한 이야기죠. 그리고 김진태 선거구에 길게 나온 투표지, 그 밑에 여백이 긴 그걸 이제 이렇게 들고 뭐 설명을 하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한쪽 여백 없는 사전투표지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도 사전선거가 롤지로 이렇게 인쇄해야 되는데, 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롤이란 게 회전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바보 같은 그 롤지 공급업체가 삐딱한 걸 공급하겠습니까? 어차피 공장에서 이렇게 롤링해서 그렇게 삐딱함이 없도록 이렇게 납품하는 게 롤지 공급업체인데, 앱선을 아주 앱선과 그 프린트 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를 모독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이야기. 그냥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인데요. 이 투표지 분류기 문제인데요. 기호에 표시하지 않고 숫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표란에 표시하지 않고 기호란에 표시한 것도 유효표다. 이걸 가지고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한 땀 다시 수개표한다 이런 헛소리를 또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면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아주 제멋대로 분류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효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가 막 이렇게 무효 유효를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정규재 주필이 2017년 김어준 한 줄 두 줄 문제를 언급하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어준과 같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억지입니다. 억지. 저희는요 김어준하고 달라요. 김어준이 예, 그 주장을 저희가 동의한 적도 없고요. 예. 그 투표지 분리기 조작과 관계도 없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앞선 선거 부정을 언급한 책들이 있으므로 선거 부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이런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책 내용과 같으니까 선거 부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살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뭐 떡집 아저씨 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딱 책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떡집 아저씨가 안 죽었어요. 소설은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런 책이 있으니까 떡집 아저씨 살인 사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뭐 선거 부정이 없다라는 근거가 전혀 안 되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래서 지금 정규재 주필이 믿는 선거 휴관이 무엇을과 정부 무엇을은 자기가 믿는 그 책이죠. 예, 책. 그러니까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내가 봤으니까 선거 부정은 없다. 책을 문재인하고 같은 놈이죠. 이제 보면 문재인이가 그 영화 뭡니까 판도라 한번 보고 미친인 것처럼 지금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예, 책 한 권 보더니만 선거 부정, 선관위 무엇을, 정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요. 이런 분이 지식인이다? 천만에요.
아주 오만하고 정말 막대먹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책안고 읽고 그것이 선거 부정에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책안고 저도 읽으면 뭐 어? 제그 제가 그 책을 한걸 가지고 다 주장을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성천 씨도 언급하시고 뭐 대포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언급하시고, 아니 대포폰을 들고 다닌다 그 이야기를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화기 들고 다니는데 이게 대포폰일 수도 있어요. 마누라폰. 예?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비열한 짓이다. 그리고 보수 애국심을 현혹해서 해먹는 몇몇 애들은 좌익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참, 난 저는 영상을 그동안 정규재 TV, 그다음 팬앤마이크 보면서 참 동의하지 못할 소리를 해도 그냥 그래, 이렇게 봐줬는데요. 보고, 이렇게 그냥 맞는 말도 있고,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자, 이 언급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몇몇 중에서, 그러니까, 애국시민을 현혹해서 해먹는 몇몇 애들은 좌익의 계획이다. 좌익의 계획이다. 이거 음모론이죠, 음모론. 본인이 음모론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선거 부정을 주장한 뭐 이렇게 김어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앞에 누가 시잘데기 없는 소리 했어요. 뭐 시잘데기 없는 소리 했어요. 그러면 앞에 사실 그다음에 사실이 일어났어요. 다 흐트리겠네요. 다. 이분 주장대로면 앞에 누군가가 뭐 가령 고성 산불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산불이 날 것이다 했는데 안 났어요. 그에 안 났고 그 다음에 났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어야 되네요. 거짓말. 고성 산불은 거짓말이다. 자, 이게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본인이 책한권 읽은 거예요. 진짜 책한 권. 책한 권. 그리고 사실과 이 근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질 않아요. 참 보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12번째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도 보면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재분류로 가지 않고 그다음 표도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기표된 것도 제가 13번째 언급한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고요. 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가 노트북으로 처리되고 있다. 노트북. 이 노트북에 굉장히 심각한, 예? 이건 이렇게 노트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이렇게 분류기가 이렇게 아주 보안성이 아주 제로인 이런 제품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선거를 하고 있다. K-보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귓구멍에 들질 않아요. 들질 않아. 그리고 자, 제가 뭐 인베디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스탠드얼론으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자기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악한 거죠. 이렇게 교만을 넘어서 악한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갖다 아주 백지화 뭐 그러니까 무효시키려고 저렇게 악을 쓰는 것은 악한 거라고요, 지금. 이분이 참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참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배돼지의 이익인 거죠. 뱃속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말을 많은 사람이 추종하다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그 동기가요, 결국은, 저기,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동기죠.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거짓말을 하고, 예? 그 거짓말을 추종해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악다구니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동기가. 신천지 이만희의 동기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배돼지입니다. 자기 배돼지.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죠. 아주 더럽다는 거죠. 저는 정규주의 대표 아주 더럽다. 아주 추악하다 인간이다.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과 진실, 증거를 쫓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저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 사실에 의해서 이번 4.15 부정선거는 명확하다. 근거가 아주 여러 탄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이 4.15 부정선거는 수사로 밝혀야 된다.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규재 씨와 같은 분은 정말 사악한 분이죠. 자기가 사건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검사도 아니고요.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게 주장하고 있다? 참 증거가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거 부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규재 주필님 당신은 악한 거라고요. 지금 아주 악하다고요. 지금 자신의 배때지와 자신의 그 더러운 그 명예와 자신의 그런 옹고집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걸 저는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객관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사실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이 말한 증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지 않는 거죠.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저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13번째예요. 정상표를 무효 처리하는 분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뭐 수개표 한다로 넘어갔죠. 수개표 한다로. 수개표 한다고요? 이렇게 정상표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분류하는데도 수개표 한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줄 압니까? 참 이게 사악한 거죠. 조금 이제 불리하다 싶으면 에? 본인이 말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싶으면 뭐 수개표 한다고요? 정상적으로 투표했다 수개표 했다고요? 자 수개표를 하면요 에?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도 계속 세야 돼요. 수거표라고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다 채 확인하려면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 개표 상황표로 보니까 그 다음날 15일 19시 42분에 공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25시 22시 15분에 공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일 01시 41분에 공표 15시 22분 22시 39분에 공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개표 수개표 안 했다는 증거예요. 수개표 그냥 그날 저녁에 다 공표했는데 무슨 놈의 수개표를 다시 했다고 거짓말 칩니까 이게 참 거짓말도 작작하셔야지. 그리고 통신하는 투표지 분류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자 통신하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맞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앞에 19대 20대 21대 선거에서 이미 선관위가 통신하도록 만들었다. 통신하도록 만들었다가 그 통신하지 않도록 통신 분리 통신 모듈을 떼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란 것은 통신 모듈이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통신 모듈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원 모듈도 뗐더라.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거짓말을 갖다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인데 분류기야 믿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노트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죠. 노트북으로. 분류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안성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 읽으세요. 읽어. 에? 읽으시라고요. 제발. 에? 노트북으로 구성되면 보안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읽냐고요. 참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그냥 예? 그냥 투표지 분류기의 결과를 중앙선관위 입력받아 당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예, 통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개표 상황표로 입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선관위에다 바로 입력한다고 주장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통신이 되면서 통신하면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투표지 분류기가 바로 직접 중앙선관위에 바로 입력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요, 정규재 씨. 제발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개표 상황표로 입력한다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투표용지 교부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투표용지 교부수, 이게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온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은 생계 아니다. 사전투표는 생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전산으로 조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처럼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해서 입력해서 그것이 결과로 발표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투표 교부수에다 맞추느라고 얼마나 조작질을 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이 나갔잖아요. 이 교부수에 맞춘다고 온갖 조작질을 해서 억지로 맞추다 보니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계획표 상황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펜앤마이크인지. 그래서 뭐요? 자유? 진실? 시장? 정규제에, 예? 아무 말 헛소리 할 자유고요. 진실은 무슨 진실요? 정규조가 올곧 그 똥꼬집으로 믿는 것만 진실이고요. 시장은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펜앤마이크에 유리한 것만 시장이에요, 그게. 아니, 조그만 유튜버들이 방송을 해서, 뭐, 가령 광고 시청료를 받는다. 그것은 해먹는다고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시청료 받는 것은 해먹는 거 아닌가요? 참, 이분들이 시장도 아주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서 무슨 보수고, 무슨 우파입니까? 참, 이분이, 정규재 주필이 보수고 우파면요, 김어준이가요, 우파예요. 예? 헛소리 하는 거죠, 진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책 한 권 가지고, 나 안 인상적이었는데요. 책 한 권 가지고 그렇게 그냥 열성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차라리 읽지나 말지. 잘못 읽은 거죠. 문재인이 영화를 잘못 봤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판도라를. 미친놈이죠. 미친놈 문재인이. 그 영화 한 편 보고 탈핵. 뭐죠? 탈핵을 해야 된다고요? 탈원전 해야 된다고요?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요. 영화 한 편 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